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채연수 이사입니다. 네, 또 하나의 새로운 코너. 네, 뭐 안 되니까 계속 코너만 만들어요. 네. 네, 뭐, 개편 시즌이라 그래요. 네, 개편 시즌이라 살아남기 위해서 네, 뭐든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네, 새로운 코너, 의미 있는 코너, 월간 입양입니다. 주간이 될 수도 있고요, 월간이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하는데 우리 또 새나게 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참 그 제가 천사라고 부르셨던,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분 중에 한 분이었죠.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시고 제가 존경스러웠던 분. 네, 군산 유기견보호소 네, 기억하시나요? 사실 거기서 제 1박 2일 동안 정말 많은 걸 찍었어요. 근데 우리 PD님이 정말 많은 걸 잘라냈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아쉬웠던 아이 중에 하나가 토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얼굴이 정말 이쁘게 생겼고요. 네. 정말 귀여운데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걸 좀 꺼려했던, 특히 우리 소장님이 뭔가 이제 처치하려고 자꾸 잡으니까 소장님만 오면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짖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영상 나오겠지만 이제 사람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미소. 야, 오늘 토리에. 야, 이제 그냥 안 불러도 오네. 봐봐, 얼굴 봐봐요. 착하게 생겼잖아. 나 착해요. 아, 그리고 여자분을 좋아하는데 남자 좀 싫어해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 우리 멍멍이들 가족 찾아주는 군산 이모 김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리는 시바 믹스 같죠? 시바 믹스 같은 우리 토리는 3살 추정 남자아이고 중성화 완료했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씩씩한 형아입니다. 토리입니다. 토리가 제일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토리가 폐쇄된 전 보호소에서 데리고 36마리를 저희가 구조해주고 왔는데 그때 온 친구거든요. 근데 같이 왔던 친구들은 다 입양 갔는데 토리가 사람들한테 겨치를 좀 잘 안 주는 그런 성격이라 지금까지 입양을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라 얼마든지 입양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할 것 같아. 샤페는 털이 없잖아. 오 싫어. 미안. 살이 그리고 토리는 가면 조금만 토리를 기다려준다면 토리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토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귀염둥이 토리. 토리 잘할 수 있어요, 그치? 일로 와. 기다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커. 엄청. 괜찮아. 뭐 아직 협의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기준, 제가 그냥 말하는 건데 월간 입양으로 우리 이렇게 좋은 데로 입양 가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니면 제가 힘들면 저희 트레이너가 네, 아이들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신경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로 내가 토리 입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밑에가 어디야? 네, 어디로 해야 돼? 네, 여기로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계속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